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브에 계신 2억명의 시청자분들과 아프리카TV를 보고 계신 7천명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갈량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라면을 200%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. 아, 이거 라면 굉장히 못 끓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의외로 뭐 누구에게나 뭐 이제 사랑받는 그런 국민식품인데 어떻게 끓이냐에 따라서 맛이 진짜 천지 차이가 나는 음식입니다. 요 라면이란 게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라면을 여러분들도 맛있게 끓여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소개해 볼까요? 일단 준비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준비물은 당연히 라면, 그죠? 라면하고 스프를 이렇게 준비해 놨고, 계란 한 개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을 계량할 일반 밥그릇이에요, 밥그릇. 여기 계란도 하나 이렇게 풀어 놨고요. 뭐 계란 안 넣어서 드시는 분들은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후추. 그 다음에 이제 야채로 파랑. 그 다음 마늘, 그 다음에 양파 요렇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 이 파도 밑단을 요렇게 쓰시면 그 하얀색 부분 있죠? 딱딱한 부분 그걸 써도 되는데 양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윗둥만 쓸게요. 이 파, 이파리 부분만 사용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음 여기 마늘 두 개 하고 이제부터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. 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 그 약간 막 코팅돼 있고 이런 냄비보다 이렇게 양은 스뎅, 그쵸? 전문용으로 스뎅 스댕에 돼 있는 곳에다가 라면을 끓이면은 요 그릇이 열을 되게 잘 흡수하는 그릇이어서 약간 탈 수 있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요런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라면을 여기 렌즈에 올려주시고 물을 계량해야 되는 물. 자, 여러분들 이 물이 생명이에요. 라면을 뭐 재료 다 필요 없고 물만 잘 넣어도 라면은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요 밥그릇 기준으로 약간 짜게 드시는 분들은 이 밥그릇 기준으로 하나 반 정도 이제 물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편해요. 좋아요. 편한 게 아니라 일단 요거 하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 정도 넣어줍니다. 약간 이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, 물을.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반 정도 넣으면은 딱 양이 맞더라고요. 이렇게 하나 반 정도 되는 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란은 요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 놨는데 제가 여기 까놨어요. 요 계란 사용할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치우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불부터 켜고 이제 이걸 다 물을 끓인 다음에 이제 스프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처음에 불 안 켠 상태의 차가운 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스프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스프를 미리 넣어줍니다. 미리 처음에 이게 찬물이라서 응어리가 좀 지고 잘 안 풀려요, 이 스프가. 그래도 뭐 일단 넣어주세요. 이렇게 다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아주. 이렇게 탈탈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불을 켜세요. 불 좀 켜겠습니다. 자. 불은 가장 강한 불이죠, 당연히. 자, 불을 이렇게 켜주시고 요 스프 응어리진 거를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빙빙 돌리면은 약간 열을 받으면서 이제 슬슬 스프가 좀 풀려요. 응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스프나 뭐 이제 야채 스프가 요 냄비 벽에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면은 약간 그 스프 가루가 다 풀려가지고 국물처럼 됩니다. 거기까지 저어주세요. 네, 살다 라면 공략까지 그렇네요. 어쨌든 이렇게 저어주시고 자, 요 사이에 여러분들은 야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야채. 지금부터 야채를 어떻게 손질하냐 또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양파 반 개예요. 그 다음 파, 그 다음에 마늘만 써주시면 돼요. 일단 요거는 제가 칼질할 동안 어머니께서 잠시 카메라를 들어주시겠습니다. 됐나요? 됐나요? 됐어. 일단 양파는 여러분들 편한 게 이렇게 썰어주세요. 반 개만 썰어주시고 파도 여러분들이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파를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뭐 굳이 뭐 작게 쓸 필요 없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자, 썰어주시고 그다음 마늘은 여러분들이 으깰 때 이제 뭐 도구가 뭐 이 칼 뒤에 이제 보통 마늘 빻는 그 철 부분이 달린 칼이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날을 대고 누르세요.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으깨지거든요. 이렇게 해두시고 그냥 나머지만 이렇게 살짝 잘게 썰어주시면은
충분히 넣으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만 해주시고. 이렇게 준비하시고,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이거 긴장해서 칼질이 좀 어설펐는데, 제가 원래 칼질 좀 잘해요. 자, 어쨌든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아, 한, 이것도 성격 급한 사람들이 물 다 끓지도 않았는데 막 조금 기포 올라온다고 라면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좋습니다, 여러분들.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대기해주시면 돼요. 지루하구만. 일로 와봐. 저희 강아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복돌, 일로 와봐. 아, 얘는 둘째인데 강아지예요. 귀엽죠? 제 첫째 데려와 봐. 우리 첫째가 좀 이쁘게 생겨가지고 시추인데 얼짱 시추입니다. 얼짱 시추. 도망갔나 보네요. 그냥 하겠습니다. 일단은 라면 계속 저어주세요. 소리 좋죠, 이거? 칙칙칙 이런 소리. 맛있겠구만.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라면 익는 시간이라고 그러죠, 보통. 배고파 죽겠네요. 나갔다 와가지고. 이 녀석이 이제 첫째입니다. 이쁘죠? 추울까봐 옷도 입혀놨어요. 가. 저리 가. 가. 가, 임마. 가. 가, 가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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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끓여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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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보내고. 자,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죠? 일단 요때, 여러분들이 라면을 먼저 넣어주세요, 라면을. 야채는 바로 넣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라면만 넣어주시고, 요 상태에서 후추를 맨 마지막에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지 마시고, 후추를 먼저 이, 아직 익지 않은 면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. 덮게, 살짝 덮일 정도로.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, 요 라면을 뒤집어줍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, 라면 스프랑, 라면 스프가 풀린 물이랑, 그 다음에 면발 사이에서 좀 이렇게 잘 풀어지거든요? 이렇게 해주시고. 요, 이제, 뭉쳐있는 이 면이, 약간 이제 면이 이렇게 풀릴 때, 그때 야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동안 이렇게 썰어놨던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요거 야채에 좀 담아주실래요? 그릇에다가 요거 야채 썬거좀 이렇게 좀만 담아주세요. 그리고 이거 막 너무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은 약간 좀 모양이 좀안 이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냥 두세요. 이거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. 이거 막 이렇게 제껴놓지 말고. 아, 맛있겠구만. 겁나 맛있겠구만. 자, 이러면 이제 슬슬 흐물흐물해지죠? 요때 여러분들이 약간 이 원형이 이렇게 풀렸을 때 요때쯤에 썰어놨던 야채를 이렇게 위에 넣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것도 뭐 모양 잡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쁘게 올리시면 돼요. 근데 뭐 저는 제가 먹을 거니까 뭐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흰색과 초록색을 여러분들이 모양을 이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어디 대접하실 분들은. 저는 이 면을 안 풀어요. 초반에만 이렇게 조그맣게 풀고 그냥 요 상태로 둡니다. 그래야지 이제 제일 모양도 좋고 쫀득쫀득한 맛이 나가지고, 어디 보면은 이 라면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면서 끓이면은 약간 공기가 섞여가지고 면발이 쫄깃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, 뭔가 저는 쫄깃한 거, 그렇게 해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가만 두고 먹는 게 맛있더라고. 움직이지 않게.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딱 비워두시고, 대기해주세요. 맛있겠죠? 군침 도네. 이 물의 양이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거 물 잘못 넣으면은, 애당초 막이 위에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딱 보기에도 되게 모양도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물 맛이 모양새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맛에도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, 여러분들.
자, 요쯤 됐으면은 거의 다 익었죠?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준비해둔 이 계란에서 노른자만 싹 건져주세요. 노른자만. 노른자만 싹 건져가지고 요렇게 가운데다가 얹어주시면 비주얼 죽이지 않습니까? 요게 진정한 라면이죠. 이 노른자도 이렇게 막 흩트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, 면이 다 익고 요 라면이 내 앞에 왔을 때 요 노른자를 살짝 풀어가지고 이 노른자 아래다가 이 라면을 찍어 먹는 고게 맛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거 막 풀어서 막 해치면은 다 막 노랗게 막 이렇게 익어서 막 뜨거든요. 그러면 맛이 없어요, 여러분들. 요 노른자의 맛 그대로 약간 그 퐁듀에 찍어 먹는 것처럼 면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어쨌든 요렇게 한 3분간 여러분들이 끓여주시면 돼요. 이 면도 너무 막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약간 불어가지고 되게 맛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불릴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 요렇게 끓여서 적당히 익혀주시면 돼요. 적당히. 약간 꼬들꼬들해야 맛있거든요, 라면도. 맛있겠죠? 모양이 그럴싸하죠? 아, 맛있겠구만. 이 냄비가 되게 좋아요. 양은 냄비 같은 거 하나 태워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. 자, 요쯤 됐으면은 이제 불을 끄고 냄비 집게를 사용해서 요렇게 이게 국물이 지금 약간 위에서 찍어서 안 보이는데 국물이 살짝 면발 아래로 살짝 깔릴 정도. 물이 면을 잠기면 안 돼요. 그렇게 될 정도로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제 요 라면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라면을 드실 때는 일단 여기 요거를 약간 노른자랑 요렇게 살짝 해서 노른자가 살짝 처음에 여기 덮이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살짝 먼저 먹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먹으시면 좋아요. 이게 노른자에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요렇게 한번 해서 라면 한번 드셔보시길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갈량의 라면 끓이는 공략이었습니다.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되니까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